Ashley. Ashley. I'm right here. I saw everyone die. Okay. 없애준 거야? 아, 없애줬나 보네. You did this. Yeah. Yeah, I did this. Can you stand? Yeah, I found it. I think it says we can get out if we go this way. Hey, we're a team, right? Keep this up. I'll be out of a job. 폴라가 제거 방법. 방사선으로 폴라가를 특정하여 죽이는 것. 아, 효과적인 마취제도 없다. 아. 아, 옛날 사진이네요. 루이스, 가운데 있는 게 루이스 같죠? 예. 유럽 제6연구실 드림팀. 뭐, 아쉽습니다. 예. 루이스랑 듀얼로 해가지고 끝까지 왔으면 재밌었을 텐데. 지배력. 예. 플라가를 생체 변기가 아니라 지배력. 주사 한 방으로 하인을 만드는 게 문제. 아. 전 세계를 평화. 아, 루이스가 쓴 건가 보네요. 엠버, 엠버. 아. 엠브롤러 장비네요. 뭐야? 마스크? 하비 연구 데이터를 모아놨어. 에이다 윙, 아. 에이다 윙하고 거래라고 여기를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아, 실패했습니다. Not the most uncomfortable place I slept before. 자, 이제 뭐 바로 성대한 보스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알고 있어, 잠시만. 아, 예뻐서. 아, 갇혔네요, 예. 예쁘긴 하네요.
이거 PC판 모드로 장난 아니겠어요? 지금이야 뭐 Sorry.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I guess I'm돼가지고 irritating. DLC로 좀얌 복장으로 나오지만 이제 레온 대신 얘로 플레이도 가능하고 막 그러겠죠. You're getting good at that. Right? 얘로 플레이하면 재밌긴 하겠다. Never been better. Good. (웃음) 막 퍼주는데? 뭐, 좋긴 하죠, 막 퍼주니까. 절대 쉽게 당할 타입은 아니지. 탈출 경로. 질투 확인. 에이. 아따, 딱 멈췄는데. 너무 약해, 넌. 걘 재밌겠다. 애슐리가 총질하고, 레온이 따라다니고. 다른 저쪽으로 갈 수도 있네. 아, 이쪽도 있네요. 가기는 싫은데 보석이 있어. 아, 깜짝이야. 이 총알이나 주지. 15대 오스몬드. 펜던트가 보석인가? 별로 많이 비싸진 않네요. 이제 적은 거의 뭐 벌레 말고 벌레 말고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에이.
방심한 틈을 타가지고 벌레들이.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느낌상. 농노. 잠깐만요. 내가 널 죽이고 뺏어가면 어떨까? 깔쌈하겠는데. 듀오 보너스가 더 많이 되네. 야, 그러려면 다시 어떻게 돌아가냐? 돌아가는 게더 문제다, 돌아가는 게. 이제, 퀘스트를 다시 하고 싶은데, 특수 개조 티켓. 저장을 하는데요. 나 이, 개조를. 아, 그건 안 되네요. 아, 6만 원을 써야 되네.
we're starting to get an idea of your tastes, friend. Will that be all then? Come back anytime. Ah, 갑니다요. 어디? 잡혔어? 리라. 네. 아, 잡혔네. 에이다를 인질로 씨. Stay here. I won't be long. Okay. 오, 명사수. 어, 인체 개조야, 인체 개조. 아, 아니다. 오. 히어로 착지. 자꾸 빵꾸가 나도 이씨. 대단한데? 괴수가 됐네. 오. 한 대 맞으니까. 어? 설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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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뭐 뱀도 아니고 또아리를 틀어. 아무튼 그걸 가져오길 잘했네요. 에이. 아, 해피. 어우, 뭘 해야 되는 거야? 에헤. 아, 있는데 또 줘?
특수탄두. 아, 야, 보스전은 이벤트전이네, 완전히.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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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하게 땅에 떨어뜨려 주시기까지. 아, 저거 에이더웡이 씹어가지. 이라, what the hell are you doing? Nothing personal, Leon. Luis and I had an arrangement. Don't worry, I'll take good care of it. Bride's here. You coming? I think we both know this. It's where we go our separate ways. I see. Edamang 너무 멋지네. Better get a move on. 뭐야? 아, 탈출할 수 있는. Until next time, Leon. Leon! Where is she going? Who knows? I don't understand. Why would she just... Gotta move. Island's gonna blow. It's gonna blow? Yeah.는 뭐 이벤트 전이네요. 예. 어? 뭐야? 2분 8초? 뭐 뭔데 지금? Okay, let's get out of here. Yeah. 저장했어, 100회. 어, 뭐가 있는데? 점퍼. 아, 뭐 한두 번이야. 괜찮아. 걔가 죽었어. 프라가 대빵이 죽었으니까. 길게 누구야? 아, 가 빨리. 고고. 오고 있구나. 고고. 아, 이거야? 사용하기. 가서 R2. 오, 어, 죽여. 이거 망가지면 안 되네 또. 점프. 야야야, 죽겠다. 점프.
어우, 막판에 이벤트 좋네요. 짬뽀! 야, 오히려 공평받아서 짜릿해. 어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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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이. 본편보다 짜릿했는데. 자, 갑시다. 생각보다 길어요, 구간이. 갑시다. 점프. 아직까진 양호. 아유, 아유, 확, 확 줄었다. 점프. 점프. 아, 여기가, 오, 장난 아니에요. 연출력, 저러요, 저러. 우후, 거의 다 왔어. 마지막! 우와. 그치. When you're home safe. Thank you for saving me. Don't mention it. 뽀뽀를 해줘야지. I could put in word with my dad. Have you assigned to my detail if you're interested? You don't need me. 고마워. You could handle yourself. Even if you could use a lesson in knife safety. Come on. Let's go home. 뭐 대통령 딸이니까 아, 아 죽이네요. 보스가 좀 싱겁긴 했는데 좋았어요. Ah, 일단은 엔딩까지 봤습니다. 아, 뭐 잠깐 짧게 얘기할까요? 일단은 지금 제가 클리어를 하기 전에 리뷰를 떠놓은 게 있는데 간단하게 레지던트 이블 4 아리퍼죠, 아리퍼 리메이크입니다. 정말 플스4로 온 다시 레온의 사투르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현재 바이오 하자드는 전작 바이오 하자드 빌리지부터 호러게임이라는 장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슈몰이를 꾸준하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려먹기 좀 자제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최근 리메이크가 워낙 성의있게 잘 되고 있어서 구작을 즐겼던 많은 분들이 다시 리메이크로 원작을 만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작품 역시 출시 전부터 여러 매체를 통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저 역시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례 없는 생물제 라쿤 사건으로부터 6년이 지나서 경찰 신분이 아닌 이제는 요원이 된 그전 사진이네요 저거 요원이 된 레온에게 주어진 유괴된 대통령 영예의 구출 임무 광기에 지배당한 땅으로 발을 들인 레온은 죽음을 피하고 쓰러뜨린 속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찌 보면은 리메이크를 통해서 원작으로의 회개를 인해 마이 와자드의 본래 분위기에 맞게 돌아왔는데요. 그 이후에 5탄하고 6탄은 공포가 아니라 거의 큐티 액션으로 변했던 작품인지라 좀 많은 비판도 있게 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사일런트 힐 플러스 바이오하자드 느낌이 나는 구성 그리고 스테이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에이더 웡은 유능한 인재네요. 또 성공했으니까. I've obtained the amber. Excellent. Just one question. What are you planning to do with this? I do not pay you to ask questions. All you need to know is a new dawn is breaking. 100 will give their lives so that just one may live. I am expert. 아, 반갑네, 이 얼굴. So, we're talking millions of casualties. Billions. How ambitious. We're changing course now. Ember를 나쁜데 악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젤로를 돌리네요. 아, 예. 다시 리뷰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일런트 힐 플러스 바이오하자드 느낌이 나는 구성과 스테이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바이오하자드 빌리지랑 많은 비슷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폴트5로 플레이를 했고요. 게임의 퀄리티는 보시다시피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픽 원작의 게임 큐브와 폴트2로는 지금과 비교는 당연히 안 되고요. 폴트5로 구현된 일취월장한 인물의 퀄리티 대폭업, 그리고 원작보다 좋아진 스테이지 구성과 사물의 텍스처 처리 등 광원 처리, 게임의 공포 분위기의 조성에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을 탐험할 때 적당한 긴장감과 긴장감을 고조하는 명암의 차이도 좋았습니다. 최적화는 콘솔에 맞춰 잘 되어 있어서 프레임, 성능 우선이든 뭐 자신이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리메이크는 잘 되었지만 전작인 바이오하자드 빌리지와 차별화된 모습은 살짝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빌리지와 이번작 모두 RE엔진을 이용해서 개발한 것이어서 확연하게 변화했다거나 그가 크게 다르게 보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리지에서 유지되었던 텐션을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이 점은 마음에 듭니다만 큰 개선점이 보이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예전 시리즈 작품들이 액션의 시중에서 점차적으로 좀비 액션 게임으로 바뀌어 나갔던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리메이크 시리즈는 빌리즈를 통해 바이오하자드에 나아갈 길은 역시나 공포, 호러가 재정이 된 느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디테일이나 분위기도 좋았고 공포 영화에서 등장하던 다양한 클리셰 그리고 소품들의 배치
그리고 고어한 느낌을 주는 연출도 분위기 조성에 높은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느낌이 전반적으로 바이오하자드 빌리지와 비슷해서 디테일은 살렸지만 색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황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내부나 일부의 스테이지에서는 그에 맞는 아름다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하드웨어 기술적인 한계를 통해서 대충 표현되었던 부분도 현세대기의 성능과 어우러져 디테일에서부터 뛰어난 색감까지, 특히 인물 퀄리티 장난 아니죠? 네. 애슐리마저도, 그 바람 애슐리마저도 사랑스럽게 만들어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캐릭터들, 뛰어난 색감을 보여주고 있어서 플레이어는 원작과는 큰 차별을 느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호러게임 장르입니다만 정말 무섭거나 잔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괴기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분위기는 일반적인 공포영화보다 조금 더 있는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고함도 있으나 귀신이 나오는 영적인 부분에 공포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특히나 시야가 제한된 어둠 속에서 탐험 등의 설정 자체로 인해 공포감이 배가 되는 부분도 있었으나 진짜 개인적으로는 적당한 수준의 공포 요소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제가 20몇 편까지 플레이를 했지만 잔인하다고 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한두 번 좀 놀래가지고 깜빡 놀래서 아이고 그런 식으로 놀랬지만 그렇게 막 무섭거나 잔인하게 생각된 부분은 크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잔인하면 웃었을 것 같은데. 예, 레온 죽을 때 웃었죠. 필자의 주관적인 판단이긴 합니다만 공포게임이라 이제 입문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리라 봅니다. 무서워서 게임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특히나 많은 분들이 싫어하는 점프스케어 등으로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여타 공포게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분위기와 연출, 설정상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나름 좋은 케이스의 호러게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과하지 않은 중간중간 퍼즐적 요소까지 더해서 흥미롭지 않을 수 없었네요. 게임의 전개를 위한 표시는 지도에도 잘 나와 있고 챕터 구분도 흐름에 따라서 잘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도 보기가 어렵지도 않았으며 총으로 잘 구분되어 있어서 보기는 편했습니다. 메인 스토리와 서브 퀘스트도 필요한 것은 지도로 표시되어 주어서 고마웠습니다. UI상으로도 군도 정리 없이 깔끔하고 보기 편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런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게임 내에서 만나는 캐릭터들이 많지 않고 이야기가 꼬여 있지 않아 단순하게 진행이 가능해서 좋았습니다. 신비의 3점을 통해서 게임 진행에 있어 여러 편의성을 제공해주고 있어 좋았고 아이템 꿈에 총기 강화 더불어 서브퀘스트 의뢰까지 제공해주고 있어서 메인 스토리 외 소소한 재미를 느끼는 동기를 부여해주고 있었습니다. 진행하면서 돈을 벌고 인벤을 확장하면 넓어져 사용하기 적당하나 초반에는 조금 갑갑하게 느껴졌어요. 물론 이제 저장을 하는 타자기 위치에서 보관함을 자신이 안 쓰는 무기를 넣어서 보관할 수 있는 건 좋았고요. 무기 교체가 예전 기억에는 직접 바꾸었던 기억인데 이전 시리즈에서는 단순하게 십자 키를 이용해서 최근 트렌드에 맞춘 양식으로 교체되어서 이러한 교체 방법은 좋았습니다. 십자 키 하나에 두 개씩 아이템하고 총기를 세팅이 가능했고 실시간 교체가 가능했기에 게임의 템포가 유지가 되었으나 실시간이다 보니 유저가 좀 더 빠릿하게 바꿔가면서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실시간으로 전투하기에 불리하거나 차분하게 정비하기 싶을 때는 인벤토리를 열어서 시간이 멈춘 것을 이용해가지고 정비를 하거나 탄창이나 재정약 회복약 제조 등 이런 것을 유용하게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리메이크에서는 인벤토리에서 탄환을 조합하거나 물량 야초의 조합 등이 추가되어 이로 인해 게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 여러모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작보다도 좀 더 게임답게 구성이 된 거죠. 이 모든 수리 및 제작 개선이 다른 장소에 가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캐비넷 안에서 원버튼으로 가능해서 여러모로 유저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부분적인 시스템의 변경으로 인해
잠깐만요. 아, 표준 B네요, B. 저장횟수 100번 1회차입니다. 아, 22시간. 아, 오래 했네요. 너무 조심하면서 했나요? 난이도를 좀 낮춰가지고 다음에 화끈하게 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 CP도 많이 모였으니까요. CP 가지고 뭘 사야 될지 일단 좀 검색을 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정장. 네, 선글라스. 예. 아, 잠깐만요. 일단은 마무리 짓도록 하죠. 수리 및 제작 개선이 다른 장소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캐비닛 안에서 원버튼으로 가능하고 있어 편의성이 향상되었고, 이런 부분적인 시스템 변경으로 인해서 과거의 불합리한 요소들도 개선되어서 매우 좋게 생각되었습니다. 액션은 가장 큰 변화라면, 일단은 기존에 허우적거리기만 하고 크게 메리트가 없던 나이프는 이번에는 매우 큰 역할을 하게 교체가 되었는데요. 나이프를 조준 없이 자유롭게 휘두르기도 가능하고, 조준을 하고 빠르게 찌를 수도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배우에서의 암살 기능, 잡혔을 때의 반격, 상당한 많은 액션에서 사용되었고요. 거기에 페링의 추가는 이 게임에서 라이프의 무적화도 가능하게 할 정도로 대단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나이프를 사용하게 되다 보니 남용을 우려하게 돼서인지 제작진은 라이프의 내구도를 부여했습니다. 이 내구, 라이프 액션을 남용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요소로 이점 역시 나름의 라이프 무쌍, 바이오 크리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작진의 배려가 아닐까 싶네요. 죽거나 입수하는 시칼은 약해서 몇번 사용하면 부러지고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원래 있던 컴뱃 나이프는 수리해서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후반부에는 또 나이프 하나를 더 얻죠? 예. 액션은 암살 및 나이프의 다양한 액션, 적이 그로기 상태인 경우 발차기 등의 액션 등, 이전에는 거의 총만 이용했으나 이제는 많은 선택적 요소가 반영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온이 무쌍치는 과한 강함을 부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레벨 밸런싱은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적이 매우 빠르지 않기에 구르기나 액션이 있었으면 난이도 하락을 우려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특정 기술에 대한 회피는 있었으나, 뻔히 적이 달려오는 게 보이는데 옆으로 구르기 같은 걸 못하는 거는 액션에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어요. 연출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퀄리티와 원작가는 많은 시간이 지났기에 더욱 멋진 연출력을 선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적, 파괴 씬, 적의 등장 씬 등은 원작과의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데드씬은 확실히 전작에서는 볼수 없는 느낌을 주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화끈하면서도 레온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좋지는 않았으나 제대로 된 연출을 보여주고 있어요. 게임의 한글화도 잘돼 있었고,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게임의 사운드였습니다. 기억은 잘안 나지만 제가 예전에도 이런 사운드를 제거했나 싶었는데요. BGM이 거의 없고 효과음으로 공포감을 한층 올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BGM이 없이 중간중간 작게 움직이거나 들리는 소리로 인해 더욱 긴장을 하게 된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벤트 전투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전투가 있기 바로 전에는 어느 정도 BGM과 적들의 신음소리가 깔려주어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준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점프 스퀘어만 일관하면 플레이어의 긴장감 과 감정이 필요 이상으로 소모되기에 적당한 긴장과 릴렉스를 조율해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작인 바이오하자드 빌리지도 그랬습니다만, 플스5 버전은 로딩 체감 횟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장소를 이동하더라도 몰입에 방해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었고요. 그리고 타자기에서 저장이 가능하지만 중간중간 저장 포인트가 있어서 도중에 죽더라도 수동 저장 위치에서 시작하지 않고
않는 점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반복적인 그 번거로움을 주는 거는 조금 피곤하니까요. 자, 이제 뭐이 정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바이오하자드4는 많은 분들의 끊임없이 리메이트를 요구했었어요, 이전에. 근데 이번에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했을 테고 굉장히 잘 뽑아준 케이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원작 게임과 비교해서 비주얼적인 면이 대폭 개선되어서 올드하게 여겨지는 보관함, 무기 교체 등은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구현된 부분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게 제대로 된 리메이크다라고 어필하지 않았나 싶었네요. 단점으로 말씀드리자면 게임 자체는 정말 괜찮고 분위기도 살려서 좋았습니다만 RE 엔진이 동일해서 빌리지와 전체적인 퀄리티의 차이는 크게 없었습니다. 프로 액션에 걸맞은 나름의 액션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만 반응이 느리다고 패링은 있으나 회피, 그러니까 특정 몬스터 스킬에 회피 버튼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회피가 없어서 이런 액션은 조금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 외에는 크게 흠잡을 것 없이 무난하면서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리메이크가 구현되었던 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 게임은 모드를 통해서 애슐리가 앞으로 엄청나게 바뀔 거기 때문에 기대가 크네요. 이번에 이게 새로 업데이트도 지금 진행된 상황이고, 전 늦게나마 지금에서야 엔딩을 봤는데, 아무튼 리메이크작이라 비주얼적인 측면에 강하야 당연한데, 그에 더해서 다양한 앵글, 공포적인 분위기, 소품, 그리고 사운드, 분위기까지 가다듬어서 매우 만족스럽고, 특히나 UI 등의 최신의 트렌드에 맞춘 여러 고려 사항도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원작도 공포 액션 게임으로 굉장한 수작으로 평가받았던 게임이라 2023년에 맞춰서 잘 재해석한 부분, 콘솔에 최적화 등 플스5를 즐기는 데 있어서 무리 없이 원작의 즐거움까지 그대로 계승한 작품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애슐리의 발화력도 여전했지만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장르적 특성 때문에 모든 유저에게 강추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공포 영화나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꼭 플레이하시길 바랍니다. 원작을 플레이 안 하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바이오하자드, RE4의 리뷰 내용입니다. 자, 액세서리가 추가되었죠. 다이용 마스크, 모자, 네, 다음으로 갑니다. 메인 스토리 클리언 제네레이터를 불러오면 S랭크 플러스를 달성할 수 없다? S랭크 플러스 달성할 생각 없어요. 이어서 새로운 게임 진행하는 걸로. 그러면 그걸 다 놓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네요. 저장 데이터 마지막에 새로운 회차 플레이 퀘스트를 건너뛰면 그 다음에는 못하네요. 일단은 뭐 저장했으니까 바뀌었습니다. 이제 뭐 마을로 바뀌었네요. 이제 일단은 레지던트 이블 4 리메이크 정리가 되었습니다. 나름 만족할 수준으로 클리어를 했기 때문에 일단 심좀 이지로 해가지고 좀 적을 도륙하면서 플레이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뭐 이건 짬짬이 이제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뭐또 다른 게임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